2018년 7월에는 총 13만 7,956대의 승용차가 신차 등록을 마쳤다. 그중 순수 개인 소비자 성별 비율은 남성이 7만 1,469대로 76%, 여성이 2만 9,821대로 29.4%를 차지했다. 여성의 경우 40대, 50대, 30대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. 남성의 각 연령별 1위 차종은 20대 기아 K3, 30대부터 50대까지 현대 산타페, 60대 현대 소나타로 집계됐다. 7월의 성별 및 연령별 신차 등록 현황을 살펴본 결과 남성은 산타페, 여성은 티볼리, 법인 및 사업자는 그랜저를 가장 선호했으며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신차를 많이 등록했다. SUV의 강세와 더불어 다양한 SUV 신차들도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SUV 차종이 성별 1위를 차지하는 등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. 자료 출처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.